military life. Everything, I was finished. There's only one place to go. On August 15th at noon, in broad daylight, when everybody was eating lunch, I hit the road. Yes, I was afraid. Am I going to live or die? And when I stepped into the minefield and I seen it with my own eyes, I started sweating. I crossed over, looking for my new life.아버님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당이 사랑과 배려만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다면은 우리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다하는 그런 충성동 효자동의로 오직 그분만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참다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아버님께서? 자식들도 그 길을 계속 빛내어 나가게끔 잘 키우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너무나도 모르고 전쟁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제보건대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공화국은 조미 대결전에서 연전 용순만을 하면서 흘러온 자랑찬 전통을 가진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하지만 미제는 항상 쓰디쓴 패배에 맞받게 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공화국은 아무리 적들이 제재하고 우리를 어찌보겠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룩할 것은 다 이룩하고 있단 말입니다. 얻을 것은 다 얻고 쥐고 있는 것은 다 쥐고 있고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에 대한 손불질을 기어코 한다면 우리 공화국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원수님께서 계시면 꼭 이깁니다. 둘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일심단결에 가장 위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핵 그걸 미국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선반도 핵 문제가 우리가 핵을 보유함으로써 산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단 두 차례 대륙간 탄도 로켓 발사 시험을 가지고 미국이 제재결의를 채택한다, 전쟁 광기를 올린다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거 산생된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뭐 제재나 뭐 전쟁 광기에 굴복할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구태여 좀 더 꼽는다면 우리는 사상 강국이고 군사 강국입니다. 이제 일심당결에 사상도 들어가는데 이걸 그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이 오산을 하고 있고 자기 멸망의 길을 앞당길 뿐입니다. 전번 대담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소원이 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울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울 통일 문제에서 장본인은 미국입니다.